저번에 우리가 엄청나게 큰 뚝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뚝지 집을 꾸며줘야 돼요. 어항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으로 모래를 풀어 가고 있어요. 자,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어항에 넣기 좋은 이런 자갈이 나오네요. 딱인데? 뭐야 이거? 금 아닙니까? 금? 뭔가 엄청 노란색인데요? 오, 진짜 금처럼 생겼어요. 금 아닌가? 진짜 금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금처럼 생긴 게또 있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좀 많이 노란색인데요? 아니겠지? 아, 여기도 또 노란색이 있네요. 금인가? 오, 좀 노랗게 생겼어? 오, 노래요? 노래요? 혹시 이거 금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 댓글 좀 한번 남겨주십시오. 뚝지 집을 다 만들어 줬는데 일단 물이 온도가 안정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동안 우리 뚝지 친구 과연 길이는 몇 센치인지 참 궁금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센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지 친구는 10에서 20cm까지 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센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뚝지 친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미안. 자, 이게 와, 너무 큰데? 자, 일단 뚝지. 자, 가만히 있어봐. 빨리 재줄게. 여기가 서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8cm입니다. 18cm요. 와, 거의 다큰 거네요. 너 2cm만 자라면 다큰 거다. 1위. 오, 크다. 우와. 야, 이 재료가 엄청 큰데? 와, 진짜 크다. 어항이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뚝지 친구들은 갈견이랑 티라미들이 있습니다.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와 있고요. 우리 쑥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뚝지 친구는 저기 머리를 박고 있네요. 어두운 곳에 숨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먹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나와서 하지 않을까.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여기 곤충이 한 마리 따라왔습니다. 수생곤충인데 이 한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다슬기도 이렇게 보이고, 이제 2cm만 자라면 우리 뚝지는 거의 최강 사이즈까지 자랄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